오케이. 자, 우리가 또제 채널에서 이 게스트 이해로 레이팅 추리하는 거를 이미 세 번을 했거든요. 자, 지금까지 이제 도윤쌤이랑 했었고, 이제 진수쌤이랑 했고, 채싸님이랑 했고, 그리고 안홍진 선수와도 했죠. 이번에는 저 혼자 한번 해볼 거거든요. 5라운드. 아, 이준혁 선수와도 했었네. 아, 준혁이 까먹고 얘기 안 했네. 이번엔 저 혼자 해볼 거예요. 자, 우선은 몸풀기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오, 시실리안. 이식스 시실리안에서 시실리안 칸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오프닝을 시실리안 칸이라고 하죠. 마록지 바인드로 들어갔는데, 오케이. 네. 그럼 폰 먹는 거 아닌가? 아, 근데 급하게 먹진 않았네요. 근데 사실 먹어도 되긴 하거든요. 먹어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100으로 할 때, 여기서 저는 A3 하는 걸 추천해요. A3, 핀안 걸리게 하는 거. 요렇게 싸우는 거 추천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먹고, A4, 비숍 A3 하려는 거죠. 아니, 비숍 G5 했네. 여기 더블 폰, 와우, 재밌다. 와우. F4. 이게 룩 F3 하겠다는 심보거든요. 뭐야. 퀸텍스 F7을 허용해준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오, 말이 돼. 룩 E1. 그렇지. 퀸. 교환하고 룩 E7도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원펀업 유리한 엔딩 잡혔죠? 오, 이거 또폰 업이 돼요. 오케이. 이쪽. 아, 이러면 이겼지. 계속 밀어요. 이거 이겼죠. 요거 점수를 예상을 좀 해볼까요? 시실리안 칸을 좀 어느 정도 할줄 안다. 여기서 C4 치는 거를 좀할줄 안다. 하지만 디테일한 면에서 부족하다. 저는 일단 1000 이하는 시실리안 칸을 할수 없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퀸C7도 좀 알고 두는 거예요. 이게 어두운 칸 약점인 거를 보완해주는 수인데, 요 E5나 D6 보완해주는 수거든요. 요것도 할줄 알고 핀 걸어서 이런 것도 할줄 알고, 전개의 중요성도 알고. 그리고 보통 여기서 ND7에서 C5나 E5가 좋은 움직임인데, 그것도 할줄 알고. 근데 디테일한 면이 좀 부족했다. 이거는 속기라는 부분을, 근데 이건 말이 안 돼. 이 왜냐면 퀸텍스 F7을 허용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1000, 어, 6, 아니야, 1400 예상해 봅니다. 저는, 오! 채팅 많이 써주셨네요. 워밍업. 1400점. 자, 이준혁 2300은 될것 같다고? 아니야, 아니야. 디테일함에 너무 부족했는데 2400일 수가. 이준혁 최알 최잘알이야. 2400보다 더 높은데. 근데 이렇게 디테일한 면이 부족했다고? 아니. 자, 아이, 나 사실, 자,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오늘 7라운드 한번 해볼게요. 총 7라운드.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1라운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포, 프렌치인 척 하다가 시실리아. 네, 프렌치 익첸지 같은 계열 싫어하면 이걸 할수 있죠. 아, 윙갬빗을 했어. 오케이. 먹고 A3. A5. 오케이. D4, D5. 알겠습니다. 서로 먹지 않고, 퀸 B6. 나이트 전개. 나이트. 룩 전개. 나이트 D로. 나이트 전개. 퀸 D로. 비숍. 먹을 수 있네, 생각해보니까. 오, 체크 당하네, 생각해보니까. 오, 잘하는데? 뒤로 빠져야 되나? 퀸 전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한 건지. 오케이, 나이트를 D로 먹고 나서 퀸. 퀸 들어가기, 옆으로 들어가고, 다시 나이트 체크. 아하. 다시 먹고, 자, 잘하는데, 와, 룩 다시 들어가기. 먹기. 물량 이득이 아주 쉽게 잡혔네요. 체크. 비숍,
체크. 퀸 돌아가고. 아, 기권했어요. 와우. 오, 잘하는데? 이거 좀 잘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점수를 예상을 해보자면, 진지하게 합니다, 진지하게. 오케이. 2250 한번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일단 100이 좀 잘했는데, 흙이 이걸 먹어주는 건 별로라고 생각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수예요. 여기서, 요렇게 된 거. 이거 체크 때문에. 이거. 이게 체크가 이미 물량 이득이잖아요. 근데 참았어. 와, 나이트로 얘 먹을 수도 있는데 참았어. 짱이네. 참고 플레이 하는 걸로 결정했고, 이거 먹지도 않아요. 근데 100이 굉장히 잘해요. 왜 그러냐면, 잡아요. 이렇게 옆으로 딱 비켜주고, 먹고 나서 퀸 위치 잡고, 퀸 위치 잡고, 퀸 위치 잡고, 다시 체크. 먹고 나서 다시 위치 잡고, 룩 들어가고, 룩 먹고. 굉장히 잘했는데, 흙이 좀 못했죠. 그러니까 100은 잘했는데 흙이 좀 못해서 점수를 낮춰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간다. 지금 미션이 뭐 걸려있죠? 미션 걸려있는 게 이번 라운드 50점 이내면 10,000원, 100점 이내면 2,000원, 레이팅 1000 이상에서 3자리 맞추면 3,000원. 한번 해볼게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갔어야겠네. 2250에서 더 디테일하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딱! 아, 140점 차이야. 2110점. 자, 그러네. 두 자리 맞췄네. 왜냐면 내가 2250이니까 2랑 0을 맞췄잖아. 자, 샴푸님도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번 라운드가 아니고 오늘 중 어때요? 오늘 중 30점 이내 뭐 이런 걸로 한번 수정 혹시 되나요? 30점? 그래, 좋아요. 오케이, 땡큐. 타협 받습니다. 딜했어. 감사합니다. 네, 요렇게 한번 해볼게. 1라운드는 약간 실패? 라고 봐야 되나? 100점 이내가 아니라서 실패.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굉장히 짧습니다. 자, 2포. 루이로페즈 들어갔어요. 루이로페즈. 루이로페즈에서 A6. 오케이, 나이트 D4. 아, 근데 이거는 그게 있는데, 여기서 그렇죠, E5를 하긴 하죠. 오케이, 이걸 꼭 해줘야 돼요. 이걸 퀸으로 먹으면 트래핑 된다는 걸 알고 있네. 전술을 알고 있고. B5. 그러면 물량을 줬어. 뭐야 이거, 흑이 물량을 줬어요. 오잉 오잉. 근데 물량을 줬지만 요 폰을 지키긴 했죠. 어허, 핑견하자고. 핑견하지 않겠다고. 캐슬링을 하고 얘가 먹히고 비숍을 가고, 비숍이 가고 H5 비숍. 와, 이것 봐라. 이거 뭐야. 퀸 죽는 김을 죽네. 오, 이것도 꽤 수준이 있는데. 왜냐면 백이랑 흑이 전술을 보내. 이거 못 먹거든요 여러분. 백이 이렇게 디폴 했을 때 먹고 나서 밀은 건데, 이걸 퀸으로 먹으면 B5 해놓고 나서 C5 C4면 이거 트래핑인데, 요거를 지금 봤어요. 밀었을 때 흑이 요렇게 했는데 좀 실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이 메이트 각은 계속 보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비숍이 가면서 물량 이득이 됐어요. 왜냐하면 퀸이 가는 곳이 다 죽는 곳이에요. 이거 다 보고 갔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신중해져야 돼. 그래서 빠른 기권까지, 퀸 죽자마자 빨리 기권. 아, 이것도 수준이 좀 높은데? 좋습니다. 정했어요. 여러분도 2000점대 많이 안 쓰셨네. 하지만 저는 2000점대를 쓸 겁니다. 좋아, 2314. 저는 2200 후반이나 2300 초반으로 생각했거든요. 자, 갑니다. 하나, 둘, 딱! 오! 오! 높은데? 이러다 다 틀리는 거 아니야? 갑니다. 스칸디나비안. 스칸디나비안에서 밀고, 오케이. 스칸디나비안 밀었다고? 디폴 했다고? 잠깐만. F6?
다크, 나이트, 퀸체크 비숍을 맞고 먹고. 우와 이거 뭐야? 뭐야 이거는? 핀이 죽었어. 핀이 죽었어. 잠깐. 어 D4, B4, B5. 아 이렇게. 어 이 친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체크. 승부는 어떻게 되나요? 나이 체크. 와우 나이트. 어 메이트. 와 이것 봐라. 이거는 페이크였어. 뭔가 할 것처럼 하다가 여기 들어갔어. 이 친구 완전 크게 놓쳤는데. 100이 너무 못한다. 일단은 1000점, 저는 1000점 이하라고 예상하거든요. 퀸A4 체크가 말이 됩니까? 퀸A4 체크 이거 그냥 이렇게 하고 죽어버렸잖아요. 아, 한 800? 700? 600? 아, 네 자릿수는 안 나와요. 네 자릿수는 안 나오고. 네 이러면 원래 비숍이 나가면 괜찮죠. 근데 미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은. 미는 것도 C3, F6 이게 말이 됩니까? F6가 일단 말이 안 돼. 할 수 있는 모든 수 중에 어떻게 F6를 합니까? 킹 앞이 이렇게 약해지게. 700점대로 가볼게요. 752. 752. 자 갑니다. 752. 652에서 852점 사이 예상을 해봅니다. 갑니다. 와 1030점이야. 아 1030점이야? 1000점대네. 뭐야 다시 확인 좀 해볼게요. 뭐야 이거 북한 사람인데? 북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미스터 프링글스. 물론 국기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긴 하거든요 국기는. 어 이것 봐라. 2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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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5. 오케이 스카치 게임인데 먹었다. 어 이거 잘못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퀸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퀸의 활동성의 차이가 지금 생겨버려요. 그래서 보통 먹는 것보다는 발전들을 많이 하죠. 발전하면서 공격하는 NF6나 비숍 C5 이런 전개들을 많이 하는데 퀸 전개가 됐고 C6. 네, C6는 사실 이유가 있긴 해요. ND5나 B5 예방하려고. 전개 D6 비숍 전개 퀸사이드 캐슬을 하겠죠. 먹었고 어, 아, 이 폰 먹을 수 있네. 좋아요. H6, G5, E5 나이트 들어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나이트 나이트 D7을 어 아니 안 막네. 퀸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뭐야 오 된다. 좀 보는데 먹으면 이제 룩이 얘 먹을 수 있으니까. 오, 룩 중첩하겠다고? 체크. 와 룩 들어가네. 와 룩리프트까지. 체크 체크 룩 체크. 아 와 이거 좀 실력이 되는데. 먹고 뭐야 아니 실력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퀸이 잡혔어. 여기서 이거 먹느라고 퀸이 잡혔어. 갑자기 역전됐어. 이거 뭐야 갑자기 역전됐어요. 이건 또 뭐야. 어 끝났어. 이거는 시간 부족일 것 같거든요. 시간의 문제인데 이게 다 공평하게 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흑이 못한 거 이거 먹는 거 못한 거 이거 점수를 낮추는 요이고 요건 잘못된 거거든요. 퀸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 C6는 좋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나이트 오는 것들 다 방해하는 거고 퀸사이드 캐슬링도 다 좋았는데 이것도 궁극적으로 너무 급하게 하니까 이 A7 폰이 뜯겼잖아요. A7 얘가 뜯겼고 E5까지 다 좋은데 와 킹 이동 이렇게 옆으로 먹지 않고 옆으로 지키는 것까지. 그리고 이거는 뭐야? 이건 원래는 이제 중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중첩에 대한 생각인데 게임을 좀 내용을 바꿨어요. 얘가 옆선으로 이렇게 옆선으로 하는 걸로 바꾼 거거든요. 룩리프트 이거 잘했어요. 체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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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까지 퀸을 먹었잖아. 와 이 과정이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좋아요. 속기에서 이렇게 딱딱딱딱 딱 그리고 퀸 체크해서 이 D8으로 여기로 못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이걸 만약에 약간 퀸 B7 이런 형태라면 킹 가고 나서 이 퀸을 먹을 순 없는데 여기서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잘했거든요. 여기까지 다 좋아. 잘 됐어요. 유리한데 근데 잘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기물이 퀸이 죽었어. 점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잘했는데 못했거든요. 이게 뭐야? 잘했는데 못했어. 좋아요. 2013점 가보겠습니다. 임중현님은 2500점. 그리고 FVW님은 2100점 가주셨네요. 2013점 가보겠습니다. 1300점대야. 이거 뭐야 이거. 아 700점 차이나 났어? 너무 과대평가했다. 자, 새 게임 들어갑니다. 자, C4. 좋아, C4 좋아요, C4. E5. 피앙케토 라인. D5. 와, 여기서 D4. 오케이. B숍. 먹고. A3. 이렇게. 좋아요. 나이트 전개 피하고. 원펀업이 됐어요. 여기 루브로 프레셔 F5까지. E3 밀고 H4. 이게 지금 G5를 예방한다는 거거든요. 얘는 봤네. 이걸 상대방이 놓친 거야. 근데 얘는 봤어. 이제 H4로 예방했고, 이게 지금 나이트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들어왔고, 먹고 나서 C6. 여기에 대한 대처. 그럼 B4 하면 어떻게 되지? B4? 여러분, B4 하면 어떻게 되지? 트래핑인데? 뭐야? 실제로 B4를 했네. 뭐야? 그냥 물량업이 됐는데? 물량업이 됐어. 오케이. 얘도 먹었고, 얘도 먹고. 꽤 나쁘지 않고. 오케이. 위치 잡고 룩으로. 그리고 아 체크. 퀸이 나이트 지켜주거든요. 퀸이 이게 포커네. 퀸으로 먹고 물량업이 크게 됐어요. 오케이. 먹고 나서 이게 물량이 아니고 이제 퀸이 지켜주고 있는데 쭉 끝났죠. 이거 퀸 이렇게 하면 뭐야? 계속할 필요가 없는데, 오케이. 자, 이거는, 이 친구가 트래핑을 못볼 정도가 됐어요. 일단 트래핑을 못 봤거든요. 여기서 C6를 하면서 트래핑을 못 봤어요. 한쪽은 트래핑을 못 봤고, 한쪽은 트래핑을 볼 정도의 레벨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 네, 배기 잘했어요, 일단은. 그리고 보통 D4를 빨리 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나이트 C3까지 간 다음에, 또는 NF3를 하고 D4 친다던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NF3 여기 빠른 D4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100이 1600, 1700, 1800 100이 잘하긴 했는데, 여러분 이게 점수가 거의 상대방이랑 100이랑 흑이 거의 점수가 비슷할 거예요. 1658점 갑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 게 있어요. 100이랑 흑의 점수가 거의 비슷할 텐데, 스태핑을 당하고 나서 움직임이 좀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자, 합니다. 이것도 2000점대야. 2039. 맞는 숫자도 하나도 없어. 와우, 2039야. 우, holy shit. 하나도 못 맞추다. 진짜 다른 의미로 대단한데. 숫자도 하나도 못 맞췄어. 아, 6라운드. 와우. 요게 또, 초보자 레벨에서는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고수들이 쓰는 거거든요. 특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 진지합니다. 일부러 틀리고 그런 건 없거든요. H6, G5. 아무리 속기라도 이게 좀 그런데. H4로 카운터 좋고요. C5. 센터 카운터. 먹고 나서 나이트 압박. E3, 퀸 B6. 좋아요. B3, 뭐야 이거? 먹는 게 되네? 와. 와우.
와우 되네. 와우 기물 줬어. 와우. 어 이거 실력자인데. 오. 오 이겼겠지. 확실히 이겼겠지. G5까지. 오. 와우. 아 이거 또 먹었어 이걸 또 이 친구는. 얘를 먹고 얘를 먹고 체크하고 얘 먹고. 와 잘한다. 왜 그러냐면 흑의 플레이를 잘 보세요. 이건 아이디어를 다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C5를 빨리 치는 것도 초보자 레벨에서 절대 못해요. 센터를 빨리 쳤죠. 그리고 D4 지점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퀸 B6 왔을 때 이거 들어왔을 때 B3가 유도되자마자 엔텍스 D4. 와우 잘하는데. 그리고 퀸으로. 오 그리고 구석에 간 다음에 지금 잘 보시면 비숍이 여기 가로막고 있거든요. 나이트가 여기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체크할 때 킹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컨트롤까지. 아 이게 기물업이 또 된다는 걸 알고 이걸 한 거거든요. 요 부분까지 아주 자 과감하게 가봅니다. 고수라는 의견이고요. 고수 요번에 맞출 것 같습니다. 네 2000점대 많이 써주셨는데요. 2800점 써주신 분도 계세요. 아 설마 2800이 갈까. 저는 2573 가보겠습니다. 2573 갑니다. 어! 2000점대가 아니야. 1961점대. 아 와우. 아 1900대가 흙으로 이렇게 탁탁탁. 이거 물론 알고 보면 별거 아니지만 아, 그래도 이거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 2500대 너무 크게 준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B3 하기가 좀 이상했어요. 100이 B3 한 게 2500대가 아니야. 2500대였으면 B3 안 하고 뭐 했을 거냐면 퀸 C1 또는 NC3 했을 거야. 왜냐면 먹으면 MB5 가서 여기 NC7 노리는 요런 스타일로 갔겠죠. 실패. 1900대였어. 하나도 못 맞췄어. 뭐 100점 차, 200점 차도 아니고 막 400점씩 차이 나면서 못 맞춰. 아 이럴 수가. 막판 들어갑니다. 자 오픈 게임 들어갔고 스카치 게임 들어갔는데 이거 뭐야. 스카치 게임에서 애니5 했어. 전개도 안하고 나이트 한 번도 움직였어요 이 친구. 비숍 D3 뭐 해볼 순 있지만 전개. 아, 오케이 전개. 오케이 F4. 오케이 F5 다시 가고 나이트 먹고 나서 퀸. 퀸 G3 비숍. 이건 NH5 하면 되거든요. 어? 어 G6 했네요. 먹고 그렇죠 큰일 났죠. NH5 체크 선수. 오케이 뭐야 퀸이 나왔어. 퀸을 먹었어. 기권했어. 아, 끝나버렸어. 이건 이거대로 어렵다. 자 E4 E5. 자 여기서 일단 말이 안 되는 수 NE5 말이 됩니까? 그냥 기물 발전하는 게 훨씬 낫지. 그럼 F4 아이디어를 안다. 그리고 기물 중앙화를 했다. 오케이 퀸 압박 비숍 압박 먹어서 룩길 열고 이거를 체크 먼저 선수 더블. 이게 더블 체크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 이거 점수를 아 천명신학 김도현쌤이 1100점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점수를 조금 더 높여 보겠습니다. 저는 1200점 1200점 점수 정도로 하겠습니다. 귀신같이 1234점이면은 내가 승자인가? 알류뚱인데요? 1,2,3,4 갑니다. 아, 1465. 와 귀신같이 100점 이내로 맞춘 게 하나도 없다. 200점 차이가 난 1500점 근처에 1460점 됩니다. 1460. 와우 소름 끼치는데 미션 다 실패했어.
이세 개를 하나도 못 맞췄, 못했어. 하나도 못했다. 와, 미션 올 실패. 아, 올 실패. 눈에 샴푸 들어가 미소가 웃는 아. 얼굴에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내가 못한 걸까? 내가 못한 걸까? 준혁이가 와서 하면 다 맞추려나? 아. 상대방 이 점수 예측이 너무 어려웠어. 나름 깊게 고민했는데, 나름 머리 굴려봤는데 하나도 못 맞췄어. 아, 오케이. 모두 시청하신 분들, 경기 보신 분들, 경기 참가하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바이바이.